자, 오늘은 1년 이내 분들, 그 다음에 입문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을 칠 수 있는 방법, 요거. 드라이버 커버나 아니면 우드 커버. 우드는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드라이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수건 같은 거 하셔도 되니까. 를 가지고 몸통 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볼을 칠 때 여러분들이 몸통 스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몸과 팔이 따로 놀아. 예? 구력이 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백돌이야. 백돌이도 그냥 백돌이가 아니라 백뒤야. 이런 분들은 팔하고 손이 따로 놀아요. 그다음 입문자분들은 아직 골프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따로 놀면 안 되죠. 요걸 가지고 치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느냐? 되게 단순해. 얘를 옆구리에 껴요. 이렇게. 일단 왼쪽에다 한번 껴볼게요. 왼쪽에다 끼고 볼을 그냥 치는 거예요. 볼을 그냥 치는데 여기에 얘가 껴져 있기 때문에 스윙을 크게 못해요. 그냥 하프 스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끼고 나서 그냥 피니시도 요거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여기까지밖에 못 돌린단 말이에요.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추천드려요. 맨 처음에 몸 풀 때, 그 다음에 공이 잘 안 맞고 뭔가 손과 몸이 따로 논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프 스윙으로 이렇게 자꾸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다 보면 손으로 뭔가 이렇게 구질, 어? 내 구질? 왼쪽으로 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렇게 손으로 하게 되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리커버리가 돼요. 이게 좀 됐다. 오른쪽. 오른쪽에다 끼세요. 오른쪽에다 끼시고 똑같이 볼을 치시는데 얘도 풀스윙 못하죠.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겨드랑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몸으로 스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스윙이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올라간 대로 내려와야지, 올라간 대로 내려와야지, 요걸 연습하면서 올라간 대로 내려와야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손이 내가 뭔가 헛짓거리 하려고 그러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몸통으로 좀 더 볼을 치게 만들고 이 척추강 유지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연습이 끝났어. 그럼 이제 가볍게 한번 스윙해보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쪼이지는 말고 가볍게. 그래서 하프샷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제 100을 깨고 90을 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만 잘 친다고 10번 중에 한두 번 잘 만나도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몸통 스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빨리 90 깨시고 80대 초반까지 가시길 기원해 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